처음 이렇게 뵙는데 너무 친숙한 얼굴이시죠. 그렇죠. 길게 계속 나오니까 안방극장에서 보니까. 그러니까 워낙 다양한 작품에서 활동을 해서 모든 분들이 좀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. 굉장히 친숙한 느낌. 그렇죠. 네. 제가 지금까지 뭐 출연한 작품만 해도 한 수천 편이 넘는데요. 네. 근데 네. 그 배역이 네. 주로 사기 큰 네. 도둑놈 아. 강도 뭐 성추행 뭐 이런 악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. 한때는 뭐 길에 걸어가다 보면 어? 야 저기 뭐 나쁜 놈 뭐 사기 온다 이런 얘기도 뭐 많이 듣곤 했죠. 네. 그렇지. 예, 맞아요. 아빠가 악역만 하다 보니까 네. 현상 수배범인 줄 알고 신고가 들어와서 아, 네. 그렇게 신고가, 예, 맞아요. 신고가 들어와서 검문까지 받으셨어요. 근데 그땐 제가 너무 마음이 속상했죠. 예, 맞아요. 속상했는데 예, 맞아요. 속상했는데 근데 그거를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 아빠가 연기를 그만큼 잘하시네요. 잘하지. 아, 그렇죠. 그러면 야, 뭐 최고 아닙니까 사실. 그러니까 워낙에 한추희 씨가 실감나는 연기를 보여주시니까 이런 오해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. 그렇죠. 네.